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조구입니다. 2023년 게리직 합격자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득점 합격자 모시고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청 합격자인 정다운님, 그리고 충청청 합격자인 김보현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우리 충청청 김보현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지방 우정청 23년도 합격자 김보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인지방 우정청 최종합격자 정다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보니까 점수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높아가지고 정다운님은 필기 점수로만 하면 경인청 1등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아, 맞습니까? 네. 네. 네 와. 그리고 충청청의 김보연님은. 아까 제가 1등이냐 했더니 아, 겸손하게 1등은 아니고 한 2등 정도 된것 같다는 하데 2등 정도 맞습니까? 네 아마 아마 맞을 겁니다. 아, 네. 그러면 광업비 점수 한번 제가 말해도 되죠? 네. 네. 아 그러면 우리 자신 있게 얘기한 김보현님 점수부터 한번 보죠. 한국사 80점 한번다 틀린. 네두 문제 다 틀렸어요. 아, 한 문제 두한번두 문제 다 틀리고 그다음 네. 한국사 두 문제, 두 문제 틀리고. 틀리고 전 시험에서는 한국사 몇점 나왔어요? 전 시험에서 65점이었던. 같아요 65점에서 네. 80점. 오 엄청 올랐네요. 우편은몇점 나왔어요? 우편은 이번에 100점이요. 아, 음. <laughs> 아, 네, 100점.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금융은? 금융 이번에 90점. 90점. 네. 아, 그 어렵다는 커밀. 커밀 65점. 65점. 커밀 65점도 정말 잘본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합격자 인터뷰하는데 보통 커밀 점수가 55점. 음. 그리고 45점도 합격하신 분 많습니다. 어, 많아요. 어? 그래서 평균이 83.75. 어.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다운님, 아, 경인청 1등 네. 음. 한국사. 네, 한국사 90점. 90점 맞았습니다. 한문? 한문은 다 틀려서 다 네. 한문 다 틀렸으니까 한국사는 거의 100점이나 마찬가지죠. 네. 아우 제가 박수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제 수업 들으신 거죠? 네, 맞아요. 아, 다행이네요. 이런데 다른 사람 수업 들었다고 하면 우와. 당황스러운데 제 아, 수업 들었다고 하니까 어, 너무 기분 이 좋네요. 아, 아우, 아우. 후편은? 우편은 95점 맞았습니다. 95점. 아, 네. 좋습니다. 금융은? 금융은 90, 90점. 90점. 네. 커밀은? 커밀은 70점 맞았습니다. <laughs> 커밀 어떻게, 와, 원래 커밀 좀 잘하셨어요? 아, <laughs> 어, 네, 재밌게 공부해서, 재밌, 어, 네. <laughs> 점수가 잘 나온다. 평균이 8 6 2이오컵보다1 네. 3 7오가 높아요. 어 정말. 고득점, 고득점. <laughs> 고득점입니다, 고득점. 고득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리직 준비 계획을 한번 물어볼게요. 개리직 어떻게 알았나요? 저는 알게 된 거는 일단 집 근처 우체국 다니면서 저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 분이지 약간 이제 저는 뭐 공공기관 이제 직원분들이 신줄 알았는데 이제 공무원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 되게 괜찮은 것 같다 해서 찾아보게 돼서 알게 됐고.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서비스직 아르바이트 경험을 좀 많이 해서 좀 고객 응대하는 게 저, 저랑 잘 맞는다고 느껴져가지고 어, 계리직 하면 괜찮겠다 해서 또 영업 비중이 적고 연고지 내에서 근무를 할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네 계리직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그, 사촌 언니가 우체국 그 행정직에. 아, 우정직? 네. 국가직. 있어서. 우정직? 네, 네네. 맞아요. 그렇게 있어가지고, 이러한 계리직이라는 공무원이 있는데, 어, 너가 서비스직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잘 맞을 것 같은데, 한번 준비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네, 알게 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두분 다, 이게. 얼굴형이 웃는 형이라 <laughs> 아 고객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어떻게 유상통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저는 좀 강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 유튜브에서 이제 우연찮게 본 이제 유수 선생님의 어. 컴퓨터 강의를 한두강 정도 봤는데 어, 갈매기 네어 갈매기털 어, 갈매기 맞아요. 저도 봤어요. 갈매기털 <laughs> 갈매기 뽑았더니 액하고 되셨지요. 이렇게 오시면 되는 어, 아시겠죠? 요 파바이트. 갈매기 떨 뽑았더니 액하고 되졌지요 그걸 봤는데 진짜 너무 귀에 쏙쏙 잘 들어오게 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서 해야겠다. 음. 해서 이제 사이트를 찾아보는데 그 합격 수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정말 진짜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패스를 끊고 네,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 저는 사촌 언니가 이렇게 음. 있다 보니까 대리직에 계신 분한테 아, 이렇게 네, 물어봤어요. 음. 그랬더니 무조건 계리직은 음. 유성통이라고 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이트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강의도 이제 무제한으로 수강할 수도 있고 필기 합격하면은 면접 강의까지 뭐다 제공해 주신다는 그런 걸 봐서 바로 고민 없이 결제하고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네. 유상통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어, 그럼 이제 유상통에서 도움이 되는 강의하고 서비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저는 유상통 서비스 중에서. 가장 도움됐던 거는 어, 두 가지가 있는데, 유수쌤 커밀 라이브 특강이랑 봉투 모의고사였어요. 이제 라이브 특강은 9시부터 이제, 같이 수강생들이랑 이제 소통도 할수 있고, 유수쌤이랑 같이 체계적으로 맞춰가면서 하루 두 시간 정도로 커미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커미에 대한 부담이 줄다 보니까 우금의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컨텐츠였고, 음, 그리고 봉투 모의고사는 정말 풀면서 이제 실제 시험과 체감 난이도가 정말 비슷하다고 그렇게 느꼈고 또 이제 아침에 시간을 맞춰서 감독까지 해주시고 체계적으로 해주시니까 실제 시험을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위도 유수가 가장 음. 많은 도움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험생활인 그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유수 선생님이 위드 유수로 멘탈 관리도 같이 해주시면서 많은 위로가 됐고 이제 힘든 수험 생활도 견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위드 유수 네. 도움이 많이 되셨군요. 위드 유수는 어땠어요? 아 위드 유수 너무 네. 좋았죠. 너무 <laughs> 우치월장도 유치월장도 네. 어, 유치월장도 좋더라고요 네. 도끼쌤 그 암기 팁도 진짜 아, 도움이 많이 맞습니다. 됐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김해 김해 김해자 <laughs> 금방 암기 되죠 김해 김해 김해자 김해 김해 김해자 이제 강호별 학습법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 두분다 한국사 고득점인데 한국사가 이제 없어지니까 한국사는 물어보지 않고 컴퓨터 일반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현씨 컴퓨터 일반 보니까 초시대 과락이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번엔 성적이 확 올랐습니다 지금 커밀 힘들어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뭐한 마디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성적을 폭발적으로 올릴 수 있나? 저는 커밀은 유지쌤이 해주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초시 때는 정말 라이브 특강도 다못 따라갔었고 이제 과락만 면하자 약간 이런 심정으로 공부를 했더니 정말 35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정말 안 되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공고 나고 정규 이론 강의랑 기출 해설 강의를 한 번씩 쭉 돌리고 요약집 제가 단권화한 거를 읽고 그리고 기출 핸드북 풀고 그리고 라이브 특강 듣기 해서 한 두세 시간 정도만 투자했고 그걸로도 정말 충분하게 커밀 커버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커밀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노트를 따로 만들었나요? 아네 그게 그 유수 선생님께서 사이트에 올려주신 그 요약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약집을 이제 재본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강의 들으면서 필기했던 거를 다 옮겨 적었어요. 오, 그래서 오. 이제 단권화를 해서 그것만 읽고 이제 기본서 대신해서 오. 읽으면서 기출 핸드북 풀고 네 그걸 계속 반복했던 거 같아요. 몇번 정도 반복하셨어요? 저는 음, 많이는 못했고 한 음, 다섯 번 정도. 다섯 번. 네. 그러면 이제 타운님 커뮤 어떻게 했어요? 엄청 고득점인데. 네, 음. <laughs> 이과? 네, 네 이과. 아, 이과. 맞습니다. 여러분 이과라고 합니다. <laughs> 입과어뭐 네. 얘기해 주세요. 아, 고득점. 네. 저는 입과더라도 이제 컴퓨터 베이스는 전혀 없는 상태여서 이제 초시 때 기초 강의 들으면서 커리큘럼 따라서 했는데 기출 문제 풀어 보는 게 조금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시 준비하면서 정규 심화를 한번더 들으면서 나만의 필기 노트를 만들어 가면서 이제 계속 복습을 했고요. 기출 문제를 이제 기와 펜으로 계속 풀면서 한 6회 독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라이브 특강도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준비했더니 어, 점수가 좋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컴일반은 이렇게 단거나 하면서 공부를 하셨고, 이제 우편금융, 분리돼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편부터. 고편은, 어, 저는 남들보다 조금 회독 속도가 느린 것 같아서 차라리 한번 볼때 꼼꼼하게 보자는 식으로 조금 암기를 하면서 최대한 읽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한 12회독 정도 하고, 예상 문제집으로는 이제 2회독 정도 하면서 기본서에 있던 내용을 조금 다시 확인하는 용도로 문제집을 잘 활용했고 사실 우편은 정말 그 기본서 하나만 그것만 정복하겠다는 마음으로 하셔도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금융은 금융도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정말 예금은 특히 진짜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그래도 또 반복이 답이더라고요. 계속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막한장 읽을 때 저는 한 시간씩 걸리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읽었고, 저는 이번 시험에서는 보험 상품을 한 일곱 개 정도로 나눠서 하루에 일곱 개씩 일주일 정도로 해서 이렇게 회독을 계속 돌렸던 것 같아요. 따로 이제 정리를 해봤지만 제가 정리를 잘 못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그래서 회, 기본서만 계속 7일 반복하면서 회독을 했습니다. 상품도 따로. 네. 저는 우편은 짧게 생략돼서 이제 어느 정도 암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잘안 외워지거나 헷갈리는 부분들을 암기 노트로 그냥 간략하게 정리해서 이동하는 시간에 많이 봤고 뭐 쉬는 시간에도 많이 보면서 이제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금융은 좀 장황하게 서술되어 있어서 다 외우는 거는 좀 힘들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해를 하는 쪽으로 강의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종학생 금융 상식 강의를 보면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금융 상품들을 좀 외우는데 이제 도끼의 만기 팁처럼 네 많이 이용해서 외웠던 것 같고요. 이제 보험은. 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엑셀로 표를 만들어 가지고 정리를 해서 좀 가독성 있게 네, 정리해서 보면서 이제 많이 외우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럼 이제 나만의 필살기 아 합격 노하우 아 이거 궁금하네요 이거 고득점 나오신 분들 합격 노하우 뭔가 뭐 저는 필살기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 가지고 이제 스터디를 활용을 했는데요. 음. 구름이 캠 스터디라는 것을 활용해서 이제 화상캠을 연결해가지고 제 책상을 비추면서 다른 분들과 공부를 하는 건데 좀 그분들 보면서 제가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 저희가 막 아침 7시 기상, 어, 하루 최소 9시간 이상 공부하기 이런 규칙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스터디가 되게 많이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도움이 된것 같고 저는 우금 공부할, 이제 회독을 할때한장한장 한장 읽을 때마다 시, 타이머로 시간을 재면서, 아, 시간을 재면서 읽었거든요. 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점점 빨라지는 것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같은 충청청 분들이랑 이제 우금 OX 스터디를 오, OX 같이 했는데, 회독하면서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상품도 이제 하루 두 문제씩 출제를 하면서, 특히 상품 부분에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스터디가. 그럼 스터디는 오프라인에서 만나진 않았죠? 네, 그다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저희 여섯 분 계셨거든요. 음. 그 중에 세명 합격했어요. 재명 아, 네. 그래. 합격해서 이제 면접. 특강 때 뵙고, 오. 그때 인사 나눴어요. 그러면 그 스터디원들은 어. 유상통 멤버들이 많았나요? 네, 다 유상통 분들이었어요. 아, 유상통 네, 멤버들이네. 카페에서 구한 거여가지고. 아. 저는 어, 초시 때는 집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좀 유혹이 많아가지고, 음. 뭐, 제가 뭐, TV를 본다거나 음. 컴퓨터를 한다거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시 때는 조금 더 열심히 더 해보자 해서 근처 도서관이나 아니면 스터디 카페 같은 데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다른 분들도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경쟁 심리가 생기면서 더 집중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암기 노트 같은 거를 이제 그 이동 시간에 본다던가 하면서 시간을 조금 줄이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기가 드디어 끝났어요. 면접 준비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했는지 우리 보현 씨부터. 그 필기 발표 날 때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쉬고, 이제 충전을 하고, 이제 필기 합격 나고 나서, 이제 유상통에서 해주시는 오프라인 면접 특강이랑 모의 면접, 그리고 스터디 구성부터 해가지고, 다 해주시는 거잘 따라갔는데, 이제 최대한 그 스터디 원 분들이랑 으쌰으쌰 하면서 조금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저희 오프라인 특강에서 그, 임찬수 선생님 특강 들은 것도 되게 너무 유익했고 많이 도움이 되었고 특히 저희 여기 앞에 있는 그 가이드북 있잖아요. 오우. 이 시크릿북은 진짜 정말 도움이 많이 됐는데 다 읽기도 조금 벅찰 정도로 양이 많거든요. 근데 정말 쭉 읽어보면 도움 되는 거에 너무 많고 특히 제가 사조서 부분이 너무 어려웠는데 그 사존조사서 쓸때 이제 이제 합격생분들의 그 글을 보면서 아,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면 좋겠다. 또 좋은 아이디어들이 엄청 많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가이드북이 진짜 많이 도움이 됐고, 유상통 여기 사무실에서 하게 된그 모의 면접도, 진짜, 제가 그날 엄청 떨고, 엄청 또, 근데 막 엄청 실전처럼 준비를 하잖아요. 옷부터 헤어부터 다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떨렸는데, 제가 정말 못 봤거든요. 사실, 그날, 진짜. 울었어요? 아니요, 속으로 울었어요. 속으로, 울었어요. <laughs> 속으로 울고 했는데 아 정말 정신이 확 차려지더라고요.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된 계기도 되었고 제가 뭐 자세나 말투, 조금 보완해야 될 다, 답변이나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컨설팅을 해주시고 코칭을 해주시기 때문에 진짜 너무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모의 면접이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조금 실제 면접에서 오히려 저는 실제 면접이 더덜 떨렸어요. 어. 네. 보니까 모의 면접이 더 긴장하고 울었다는 네. 사람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경험하면 실제 면접도 좀 편안하게 네. 할수 있죠. 그리고 합격생들의 특징이 다 웃는 얼굴형이에요. <laughs> <laughs> 웃는 얼굴형이 맞아요. 여러분 편안하게 웃으시면 붙습니다. 음. 저는 어 이제 필기 합격하고 난 다음에 정말 아무 생각 안 하고 푹 쉬었고 합격자 발표 난그 주에 주말에 면접 특강에 참여하면서 그 임찬수 선생님께서 그 해주시는 면접 특강을 듣고 어떻게 면접을 준비해야겠구나 하면서 방향성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상통에서 단톡방을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서 스터디원들을 만나서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 한번 만날 때 한 4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상당히 어, 트러블은 없었는 얘기네요. 네. 일주일에 그렇죠. 3번, 4시간씩, 거의 가족처럼. 네, 많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는 이제 면접이라는 거를 다 같은 음. 네, 방향으로 이제 음. 하니까 더막다 같이 음. 똘똘 뭉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 어, 모의 면접 때는 솔직히 그때까지는 그 면접을 철저하게 준비했던 게 아니어서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하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드백 해주신 내용으로 체계적으로 더 준비를 할수 있었고 어떻게 다 합격하셨나요? 네, 저희 조 전원 합격했습니다. 아, 아. <laughs> 저희도 전원 합격했습니다. 네, 네. 아, 다행이네요. 이게 보니까 전원 합격하신 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어, 그리고 조를 잘만 <laughs> 맞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던 어. 게 저희 그 면접 스터디언 분들도 음. 다 같이 이거 꼭 말해 말해달라고 음. 합격자 인터뷰에서 했던 게 진짜 유상통 그 면접만 준비해도 충분하다. 왜냐면 다른 걸 실제로 들으신 분도 계셨는데 진짜 너무. 본이 아깝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유상통 그 면접만 준비해도 정말 충분하니까 음. 걱정하지 말고 잘 따라가면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떨어지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도 수시 한번 떨어졌잖아요 지금 다시 시작하는 수험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어, 먼저 제 시생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작년 시험 끝나고 되게 많이 후회를 했어요. 더,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할 거라는 생각에 정말 그때 크게 슬럼프가 왔었는데, 어, 저희가 비정기적인 시험이다 보니까 공고가 난다고 하면 어, 어, 이거는 너무, 정말 기회다. 이건 내가 합격할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재시생이시면 진짜 훨씬 유리한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어, 계속 자신의 페이스 유지하면서 공부하시면 끝 끝에는 정말 최종 합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 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시생 파이팅! 네, 저도 초시 때 한국사과락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었어요. 하지만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들이 아까워서 다시 이렇게 도전해서 이렇게 합격까지 할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시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저 같은 상황도 있었으니까 이제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최종 합격은 정말 네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리직 합격은 유상통. <laughs> 어, 유수쌤. 어, 저희 위드유스로 항상 수강생들 마음 다독여주시고 걱정 없이 이끌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 합격했으니까 이제 콜라 네 두둑하게 보내드릴게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끼쌤께서 자기 빼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진짜 도끼쌤이 최애거든요. 그래서 <laughs> 제가 진짜 이 도끼 한국사 티셔츠 입고 입고 시험을 <laughs> 두 번을 봤어요. 근데 진짜 너무 든든하고 마음이 한국사 풀 때도 되게 잘 풀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강생들 위해서 항상 힘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있게 강의해주셔서 어떻게 암기 팁 너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laughs>